반갑습니다. 멋진 말은 전하지 못하고 아무도 관심 없는 눈이 그냥 노래가 어떨까 싶어. 전달의 페스타 반갑습니다. 10cm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잘 보이냐고 물어보는 게 너무 무색할 만큼 너무너무 다 잘 보여서 저에게 굉장히 의미가 깊은 동네인 이 홍대 한복판에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잘 보이는 곳에서 만나서 너무너무 기분 좋습니다. 첫 곡은 그라데이션 들려드렸고요. 다음 곡은 오늘 미리 말씀드리면 평소랑은 좀 다르게 아무래도 제가 참여한 드라마 OST들을 좀 많이 할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첫 번째 곡을 하나 들려드릴게요. 다음 곡은 그의 우리는의 OST였던 설아 들려드리겠습니다.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nine,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감사합니다. 네, 빅나티와 10cm가 함께했던 딱 10cm만 들려드렸고요. 오늘 저 개인적으로 이 공연이 너무너무 저한테 소소한 재미를 줄 수 있는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평소랑 다르게 좀 곡수서를 짰다 보니까 상상도 하지 못한 타이밍에서 어떤 곡들이 막 튀어나옵니다. 이런 흐름으로는 거의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서. 스토커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토커라는 곡을 들려드렸습니다. 대낮에 스토커라는 노래는 대체 다른 분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정확히 제가 알 수 없지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저한테는 좀 깊게 다가오는 감성의 곡이다 보니 이렇게 대낮에 이 노래를 부르면 대낮에 저 술 먹으면 얼굴이 되게 빨개지거든요. 대낮에 술 먹고 돌아다니는 것 같은 딱 그런 창피한 느낌이 조금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빛으로 굉장히 많은 응원을 보내주셔가지고 끝까지 잘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곡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드라마에 제가 참여했던 곡 중 하나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노래는 제가 해외 투어를 나가면 꼭 부르는 곡인데 한국에서는 많이 라이브를 한 적은 없어서 또 오늘 굉장히 귀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사랑의 도시차 OST였던 우연인들 운명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우연히든 운명이라는 노래 들려드렸고요. 다음 곡은 좀 더 많이 기분이 좋아지는 노래 준비했습니다. 당연히 해주시리라고도 의심찮지만 제가 소리 질러달라고 부탁드리면 질러주시겠죠, 여러분? 지금 목소리보다 더 크게 해주시겠죠? 제가 오늘 평소보다 좀 더 노래에 집중하느라 못 챙겼는데 여러분 기분은 좋으십니까? 기분 더 좋아져 볼까요?
저 여기 공연장 처음 와봤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자주, 네, 여기 어떻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와, 자동으로 저 대박. 다시 오세요. 아, 저기 또 아니네. 근데 저, 이제 마지막 퀴즈인데요. 아, 그렇습니다. 네. 어느 정도의 계획이 있을 때 너무 걱정하시는데. 근데 어쨌든 마지막 퀴즈입니다. 와주셔서 네. 너무너무 감사하고, 날씨 좋아서, 네. 안 그래도 여러분의 기분이 너무 다 이미 좋으실 것 같아서, 제가 기분 좋게 해드리는 어떤 기준이 좀 높을 거라고 생각을 했달까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왔는데, 네, 다행히 기분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정말 다행입니다. 이렇게 밝은 데서 이렇게 만나니까 이렇게 표정들도 되게 알아먹기 쉽게 이렇게 지어주셨구나 이렇게 몰랐어요. 맨날 어두운 데서 어두컴컴한 데서만 봐가지고 우리. 마지막 곡도 드라마 OST 준비했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선물 같은 곡이다라고 생각하는 노래로 오늘 마지막을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저는 10cm였고 선제였고 티어의 OST였던 본능 들려드리고요. 감사합니다.
한 곡은 더 무조건 할 준비했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시간 지켜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네. 하나만 짧게 할게요. 아무래도 공연장 위치가 저희 자꾸 낭만이라는 것을 고장난 걸까 들려드리고 네, 무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